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염승환 차장의 휴가로 오늘 건강검진 있어요. 네, 건강검진. 네. 유진투자증권의 설영용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설영용 차장님. 아유, 전함이 아주 강하십니다. 아,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한번 들으면 안 입습니다. 네. 영용. 용용 짤까요? 아, 네. 길령의 용용이어가지고. 아, 길령자 많이 안 쓰는데. 네, 뭐 좋은 용이라는 뭐 뜻이고요. 네. 뭐 증시도 좋은 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저와 함께. 저도 저 길령자 씁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그럼 오늘 어떻게 아직 이제 장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뭐 어제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봤을 때는 이제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 그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영국에서 변종되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전염률이 70%로 기존 이제 바이러스보다 전염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영국에서 확진자 중에서는 약 60%가 변종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영국이 입국 금지도 들어갔고 출국 금지도 되면서 이제 약간 영국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그렇군요. 진전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염력이 강한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영국이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약하게 한 것인지가 좀 약간 논란도 되고 있는데. 특히나 뭐 지난주에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봤을 때는 뭐 토트넘이랑 그 리버풀 뭐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 응원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소리 지르면서 같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고 뭐 국내나 미국보다는 아직도 영국 쪽에서는 마스크 착용률도 많이 낮은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립이 안 된 부분들도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 모습이 조금 일부분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백신 관련해서 뭐 전문가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변종 바이러스에도 기존에 개발해 놓은 바이러스들이 통한다. 백신이 네. 효능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WHO나 지금 어제 뭐 유럽 의약품 같은 데서도 화이자의 그 백신을 긴급 승인을 사용을 했는데 네. 이제 결국 코로나도 그 스파이크 단백질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 형태입니다. 네. 이런 백신들이 그런 이제 특징들이 이 스파이크 부분을 백신은 이제 그 부분을 훈련을 시켜서 이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건데 그 부분이 변형은 되었지만 스파이크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들도 동일하게 효능을 보일 것이고 뭐 조금 업데이트를 시킨다라면은 효능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뭐 WHO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유럽 의약품회에서는 약간 말을 오묘하게 했는데 뭐 기존의 백신들이 효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묘한 이제 입장을 표명은 했지만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더 팔로우를 해봐야겠지만은 좀 제한적으로 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TSMC가 가격 할인을 안 합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세계 파운드리 네. 1위 업체죠. 뭐 대만의 TSMC가 가격 할인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55% 정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엄청 많이 늘리고 지금 퀄컴이고 AMD고 수주를 받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약 18% 정도 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TSMC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TSMC가 뭐 TSMC에서 입장 표명은 지금 이제 추가적인 증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마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간 3%에 내지 5% 정도 가격 할인을 해왔던 것들을 약 10년간 계속 해왔었는데 네. 그 부분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일부 표명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나 그런 애플이라든가 퀄컴이나 인텔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면은 파운드리를 사용할 때 TSMC 이외에도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도 수요가 계속 확산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에 17일 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21년 설계라든가 증설 계획들 회의가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 오스틴 공장 부지는 매입해놓고 증설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회의 결과가 일부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전폭적으로 증설을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TSMC는 지금 미국 쪽에 추가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미국의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이 대만이나 한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찍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즉슨 이제 삼성전자에게 오스틴의 공장에 네. 빨리 증설을 진행을 해라.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을 하라라는 쪽에 약간 의도적인 애둘러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삼성에서 입장 표명도 곧 있으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훈풍이 네. 조금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내년쯤 2자는 무조건 달겠네, 그죠? 20%? 네. 네. 아, 파운드리. 20%대. 그러니까. 삼성. 네. 점유율은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삼성전자가 점유율 상승률 그래도 약 성장률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TSMC가 더 견고한 50% 이상의 뭐 과점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네. 이제 어떻게 뺏어 오느냐 물론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TSMC와 삼성전자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저희가 어젯밤 글로벌 라이브에서 네. 또 전해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필상 상무 네. 아주 좋은 내용이었죠. 네, 자 이제 다음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장이 시작되네요. 장이 이제 59분이라 네. 장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럼 현재 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예상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마이너스, 코스닥은 조금 플러스 0.03 마이너스 0.03 플러스. 조금입니까? 아주 조금이죠. 예. 아, 그러잖아. 코스닥이 세긴 세네. 우리 정프로 얘기한다면 한 분을 안 빠지네. 그죠? 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세요. 네. 자, 어떻게 오늘 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뭐 분야라든지 섹터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최근에는 뭐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서 12월 달 되면서 이제 개별주들 장세 네.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뭐 이제 바이오 쪽도 섹터들이 코로나 관련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3천당이나 뭐 대용제약 같은 것들이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유한양에도 그랬었고 했는데 오늘 뭐 그런 흐름은 조금 더 이어가는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섹터들이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는 조금 강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제 1조 원대 유상증자 발표했던 하나솔루션이 지금 약 4%대로 하락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대웅제약이 아직도 강하군요. 아, 대웅제약 또 가요? 조선주 좀 강하네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 약하군요. 네. 아, 하이닉스 네. 1% 조금 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약간 하락하는 네. 것 같죠. 네. 삼성전자도 한 1%대 좀 약세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설 영룡 예, 우리 그 계속 해주시죠. 네, 예. 말씀을 딱 안 하셔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일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들이 뭐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코스닥 종목들 계속해서 조금 강세로 나와주고 플러스 정도로 나오고 있고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뭐 둘 다 지금 코스피 17포인트 마이너스. 0.6%, 코스닥은 3포인트 0.3% 정도 마이너스로 약보합 수준으로 시작은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다시 좀 후반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느냐, 그게 네. 조금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12월 초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지속해서 지금 개별주 장세 연말 특수를 조금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그러니까 컨택 쪽이 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네요. 뭐 호텔, 레스토랑, 레저 이쪽도 좀 안 좋고 항공 네. 또 디스플레이 패널도 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확진자가 뭐 1,000명 미만으로 내려왔죠. 800명대로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 네. 일단 그래도 예, 조금 개선이 됐다는 건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예. 자, 현재 시장 상황은 대략 이 정도로 뭐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약간 하락 반전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저 설 영룡 네. 아, 우리 위원님은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을 조금 더 가까이 그러면? 네, 뭐 오늘 변종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뭐 좀 시장에는 타격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시장 보는데 뭐 약보합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뭐 특별히 뭐 강한 섹터도 강한 약한 섹터도 지금 안 보이는 상태인데 네. 좀 전반적으로 좀 약간은 밀렸다 시작하는 모습이고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봤을 때도 지금 확진자는 뭐 1,000명 이하로 좀 안정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고 5인 이상 뭐 수도권 같은 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점은 네. 이제 점점점 지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네. 코스피 매도세가 조금 멈췄는데 매수가 언제 들어올 것이냐 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매수가 들어올 때 이제 매도 감소해서 매수가 돌아설 때 이제 뭐 언택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경기 수출주, 전기 전자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들이는 게 21년도의 경기 회복에 대한 네. 좀 확실한 확신을 가지면서 들어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코스닥은 뭐 어제까지 해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또 이제 코스닥을 끌고 가고 있어요. 기관이나 개인들은 뭐 반대로 뭐 단기 차익 실험들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지속해서 지금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 과거 2009년에 좀 한번 양상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네, 거 있었는데 네. 이제 한 10% 정도 코스닥이 과매수가 걸린 이후에 한 조정을 한 일주일 정도 거치고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 조정 기간에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이 기관과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추가 랠리가 들어오면서 10% 네.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연말 연초 랠리가 조금 일어난 시국에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수를 이어가는 것들은 좀 지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전기전자 쪽들 아니면 2차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얼마나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이 이제 21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나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를 만들어요? 네, 뭐 어제부터 이제 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테슬라는 어제 조금 소폭 한 5% 정도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S&P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제 배터리를 탑재한 SUV 모델 Y 생산할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일부 모습들이 촬영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모델 Y 관련해서는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그것들은 뭐 시장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물건을 배터리를 쓰게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네. 관련해서 이제 LG 쪽에서는 기존에 200기가와트였던 것들 260기가까지 늘리면서 약 60기가와트를 이제 테슬라 향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NCMA 기술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 성능도 높이지만은 알루미늄을 넣으면서 안정성까지 네. 잡는 모습을 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LG와 그때 한동안 이제 뭐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이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으로 논란을 잠재우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네. 내년까지는 천상 이제 LG와 배터리 투자함에 있어서는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고 싶지만 LG 화학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뭐 LG 화학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도 뭐 1조 원 유상 증자를 해서 지금 10만 통까지 예. 증설을 해가고 있고 네. LNF도 지금 지난주에 LG화학향으로 1조 4천 하면서 지금 4만 통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뭐 고점에서 있지만은 밀리지 않고 오늘도 견조한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지속해서 뭐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화학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그 시가가 괜찮은가요? LG화학이요? 예. 지금 현재 좀 마이너스군요. 0.7 정도. 네. 네, 마이너스인데. 하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좀 받아도 되는 국면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조선주가 예, 아침에 뭐 조선 수주 아, 네네. 그런 뉴스 전해드렸죠. 네. 그런 소식을 시가로도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예.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변종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은 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과열된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네. 뭐 조정의 빌미가 된 게지 않을까 좀 싶고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극은 하지만은 그 부분이 뭐 미국 시장에서도 좀 빠르게 하루만에 낙폭을 회복했었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상을 이어가는 모습이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요 하나만 더 좀 살펴볼까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시다가 좀 잠깐 멈춘 것 같은데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이거 네. 상승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내용을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바이든 정부도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네. 이제 이런 태양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OCI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태양광 밸류체인을 봤을 때 이제 공급 과잉이 지금 많이 일어난 상태예요. 상태인데 이제 셀이나 셀단이나 모듈, 웨이퍼 단에서는 지금 중국들이 잠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증설함에 있어서도 뭐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예.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보다는 대부분 이제 증설하거나 할 때 기술력보다는 단순히 인건비, 자본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셀 업체는 현재 글로벌리 점유율이 중국 업체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네. 중국 업체 총 캐파가 150기가와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캐파가 190기가와트인데 그중에 이제 75%를 중국이 커버를 하고 있고 웨이퍼 단에서도 기술 진입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거의 전 세계 MS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단가가 워낙 낮게 들어가서 마진이 안 남는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OCI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내 쪽에서 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기술력도 필요한 상태라서 진입 장벽이 일정 부분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폴리실리콘 가격이 과거 17불에서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5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계속 OCI나 국내 업체들은 증설을 해왔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달러, 6달러에서 9.7불, 뭐 11불까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내일이 되면은 다시 폴리실리콘 주간 가격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10불 근처에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뭐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 같은 경우가 가동률이 60에서 70%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내 업체들이 코스트가 약 7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1불, 10불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뭐 대표 기업인 OCI 같은 경우가 현재 캐파가 3만 톤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3만 톤에 뭐 10불에 지금 코스가 7달러이기 때문에 10달러가 되면 3달러 정도 남게 될 거고요. 3만 톤 하게 된다면 연간 약 1천억 정도 다시금 21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내년으로 점칠 때 좀 계속해서 밸류체인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국내 공장들을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동하게 된 전기료라든가 비용들, 인건비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 마진율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하나솔루션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지금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로 이제 태양광 시설에 증설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나솔루션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대형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건데 증자에 대한 희석을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할까 좀 궁금했는데 회복세네요. 아침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1.7% 마이너스까지 하나솔루션 다시 회복을 하고 있네요. 네. 43,900원에서 45,300원까지 다시 조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그 뭐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 증자하는 거니까
이게 크게 악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장비단에 투자하는 거 있어서는 얼마 전에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예. 경우가 이제 어땠나요? 증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증자를 했었고 네. 증자도 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일단 예. 올해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제조업체들이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들은 뭐 시장에서 네.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금 운영 자금이 아닌 증설 자금이라서 하나솔루션도 조금 증자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희석은 일부분 있겠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아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증자를 통해서 증설을 하고 그 부분들 얻게 된 영업이익이 희석 부분을 커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에 이어서 조금 괜찮네요, 그죠? 네. 네이버도 네. 어제도 카카오도 거의 뭐 2% 가까이 오르고 네. 있고요. 원탁 관련주들. 네. 하긴 뭐 5명 이상 이제 뭐 서울 수도권 아. 그런 조치들이 네, 네. 에, 아주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코스피 상위 종목들 네. 대체로 조금은 이제 약간씩 하락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말고는 대체로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하락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예. 요 정도로 그러면 정리하면 네? 될까요? 네, 네. 오늘 처음 함께 해 주셨는데 아, 우리 설영룡 차장님. 아, 또 차분하게 이름만큼 아까 길령자에 네. 용룡자. 네. 정프로도 전 길령자에 네. 떨칠 진짜입니다. 떨칠? 네. 잘 좀 떨쳐 일어나세요. 맨날. 그 이제 떨칠도 되고요. 떨 진짜도 된대요. 진동할 때 뭐 그런 걸 쓰나 봐요. 설영룡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